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단쇼의 김인아입니다. 오늘은 목요일, 사실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지칠 수 있는 그런 요일인데 오늘만큼은 마음만큼은 조금 더 활짝 피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양시장 모두 1%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오늘 투자자분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수익을 맛보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럴 때는 저도 진단쇼를 진행할 때 마음이 상당히 가뿐해지는 느낌인데요. 미증시도 실적 호조의 힘을 입으면서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고 우리 국내 증시도 기관의 수급이 많이 들어옴에 따라서 일제히 상승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도 결국 중요한 것은 내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종목들이니까요. 이 종목 진단 받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진단쇼에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단에 있는 번호 02-325-8200번으로 전화 문의도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벨도 많이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은 이종복 전문가님 그리고 마제스터 전문가님이 함께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잊지 마시고 유튜브 댓글창 활발하게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에 빨간불이 들어와서 그런지 오늘 서단계 1년차님께서는 단타 중이라 바빠서 출석만 하고 이만 나가겠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서단계 1년차님이 댓글창에서 사라지는 건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단타로 수익을 맛보고 계신다고 하니까 마음은 좀 좋습니다. 그리고 테리님 너무 부러워요. 돈이 막 복사되고 있는데 이걸로 맛난 거 사 먹어도 되는 거죠?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사실 이거 질문을 가장한 자랑이죠. 저는 이 안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아, 돈이 막 복사되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지금 포트폴리오가 거의 돈을 찍어내는 기계처럼 그렇게 변한 것 같은데 테리님 맛난 거 많이 많이 드시고요. 만약에 남는다면 여기로도 좀 보내주세요. 저희 같이 먹으면서 진단쇼 행복하게 진행하면 좋잖아요. 원래 행복은 나누면 두 배가 된다고 그런 말이 있는데 아 진짠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테리님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께서도 많은 수익 맛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출석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러브수기님 안녕하세요. 두드림님께서도 비덴트 들고 와주셨고요. 오늘 비덴트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따 시간이 되는 대로 진단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갈공명님 안녕하세요. 심연희님 안녕하세요. 마그마님과 좋은날님까지 그리고 똑똑박사 에디님까지 출석 체크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진단쇼 찾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함께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첫 번째 전문가님 이종복 전문가님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나타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진단해볼 종목은 쿼리도님께서 보내주신 HSD 엔진이고요. 7,560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고민인 부분은 오전에 변동성이 너무 강해서 어질어질하다고 남겨주셨고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우선 현재 구간에서는 1%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다만 8,500원의 거래가 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수익 구간에 들어가 계십니다.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예, 우선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이런 주식은 방송에서 진단하는 주식은 일단 아닌데 이 토마토는 실시간, 그죠? 예, 오직 실시간이고 실력 없으면 못 버틴다는 얘기 진짜 많이 하죠. 일단은 재무구조나 여러 가지 상태로 봤을 때는 이거는 만약에 제가 좋게 얘기해도 따라하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질어질했던 이유가 이게 M&A, 그죠? M&A 관련 어떤 이슈가 있고 좀 복잡합니다.
다양하고, 근데 굳이 적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 저는 이런 주식은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이런 주식을 하는 사람들 다 이유가 있으니까 하겠고, 기술적으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주식은 사채 발행도 많이 했고, 전환 사채든 뭐 유무상 증자든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할 일은 했어요. 나머지는 이제 뭐 조금 더 큰 회사가 인수를 하든 뭘 하든 그런 식으로 어떤 재료에 의해서 움직이는 주식이다라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주식은 원래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권장하고 싶은 주식이 아니고 그냥 그런 주식을 선호하는 사람들한테는 나쁘지는 않은 거 정도, 나쁘지는 않은 거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단순히 기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주식은 9,000원 돌파 여부가 중요하거든요. 9,000원 돌파 여부. 근데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뭐 기관 외국인 동향이나 나오는 기사 같은 걸 봤을 때는 이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이 그렇게 모자라지 않거든요. 주식을 이렇게 계속 산다는 얘기는 조금 더 올릴 수는 있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7,500원 정도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으니 7,500원을 깨고 밀릴 경우에는 현금 확보에 주력하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절반 정도는 팔고 나머지는 7,500원을 깨고 내려갈 때 판다라고 보면은 조금 더 가져가고 9,200-300원이거든요. 예, 9,200-300원을 넘어가면은 기술적 분석이 의미가 없어지는 뭐 일종의 좀 방송에서 진단하기 좀 난감한 주식이다. 그러나 뭐 뭔가가 있어는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술적인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우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9,000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대응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HSD 엔진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주가 변동성이 강하다 보면은 어지러우니까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진단서 찾아주셔서 조언도 들어보시기를 바랄게요. 네, 그리고 테리님 제가 아까도 부럽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포트폴리오가 알아서 돈을 찍어내고 있으니까 거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 거잖아요. 오늘은 맛있는 거 드시길 바랄게요. 제가 추천을 해드리긴 했는데 소고기 아니면 참치 드시고요. 본죽에서 죽을 드실 거라면 소고기죽 말고 전복죽 드시길 바랄게요. 비싼 거 드세요. 비싼 거. 좋은 거. 오늘 같은 날에는 좋은 걸 먹어야 기분이 풀립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지금 점심시간이니까 맛있는 거 드시면서 진단쇼 재밌게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똑똑박사 에디님께서 보내주신 현대위아입니다. 현대위아 6만 원에 진입을 하셨고요. 10% 보유비중 들고 계신데요. 물려있는데 원금까지 회복 가능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현대위아 4% 넘게 잘 가고 있고요. 현재는 4.13% 오른 5만 5천 원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하고 기아가 인도에서 최다 판매량을 기록했다는 소식과 함께 현대위아 까지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전망 궁금하고요. 다만 좀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올해 들어서는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 중이라는 점인데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예, 이거죠. 이런 거.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이 종목은 다 오픈합니다. 여러분. 실시간의 묘미고 정확하게 현대위아 같은 주식을 하는 게 나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분 제가 이건 미스터 진단처럼 진단하면 좀 그런데 이건 장중이니까 현대위아를 6만 원에 사서 본전까지 가능할까요라는 생각은 이미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돈이 많으면 더 사도 되는 주식이고요. 아무리 못 가도 기술적으로 6만 5천 원 정도 아무리 못 가도 기술적으로 6만 5천 원 정도 가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돈이 조금 더 있으면 더 사도 되는 주식. 그죠? 예. 요렇게 말씀드립니다. 아까 첫 번째 주식하고 이 주식은 완전 다르죠? 이게 전문가의 사명입니다. 네, 누차 얘기하지만, 네, 이런 거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진단할 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방송에 나온다고 해서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마다
특징이 있고 가장 자신 있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완성차보다는 부품주. 그죠? 예, 이슈의 중심이 있는 것보다는 시장의 중심에 있는, 이슈보다는 정상적인 시장을 따라가는 주식에 강한 사람이다. 요 얘기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위안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현대위안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못 가더라도 6만 5천 원까지는 갈 수 있다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조금 더 보유해보시면서 시간 투자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6만 5천 원까지 가고 그 이상까지도 수익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완성차, 자동차 업체와 관련되어 있는 주식 중에서는 완성차보다는 우리 이동목 전문가님은 부품 관련 종목들을 조금 더 선호한다는 점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현대위아 진단해 드렸고요. 그리고 러브스기님 전복 좋아하시나 봐요. 저는 전복을 안 먹은 지 엄청 오래됐는데 생 전복은 못 먹겠는데 익힌 전복은 쫀득쫀득해서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치는 아무래도 금요일에 먹어야 한다 이런 댓글도 봤는데 금요일에 참치인가요? 금요일에는 뭔가 고기를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저만의 생각이었을까요? 그것도 좀 궁금하고 절파고TV님 안녕하세요. 다은님 그리고 앞산솔님도 출석 체크해 주셨습니다. 그린마일님도 처음 뵙는 분인데 이따 시간이 된다면 꼭 진단 받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이어서 세 번째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종목은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입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그분?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인터플렉스. 네, 인터플렉스. 네. 보유 비중이랑 평 단가는 어떻게 될까요? 14,000원에 20%입니다. 네, 14,000원에 20%요. 네.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되세요? 산 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되는지 조금 내려갔다 올라오는 듯 싶은데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걱정이 돼서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 걱정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의 대응 전략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전문가님 인터플렉스 14,000원이 평 단가고요. 보유 비중은 20% 들고 계십니다. 보유하신 지 오래됐다고 하고요. 현재는 1,770원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메꿔야 할 손실 구간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인터플렉스가 그래도 괜찮은 거래처들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뭐 BH 등 주요 고객사. 아,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고 BH가 주요 경쟁사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올해 들어서는 이 종목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보유를 해본다면 걱정을 좀 덜고 수익 구간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분 제가 전화 목소리 들어보니까 힘이 없는데 연세가 있으신 분 같은데 느낌에 본능적으로. 근데 우선 결론부터 얘기해드리면 인터플렉스 중에 좀 오래 갖고 계셨다고 했던 게 매수가가 14,000원이면은 이게 2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 여기서도 팔은 여기서도 안 팔았던 분인지 아니면은 이 밑으로 밀려 내려올 때 매수해서 물린 건지가 일단 중요하고 만약에 2만 원대까지 갔을 때도 안 팔았었던 분이라면 이 주식은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 종목이가 가장 자신 있는 섹터의 주식이고 과거에 연성회로 관련해서 PCB, FPCB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의 넘버1의 주식이었었어요. 이 주식이 보다시피 7만 원대까지 올라갔던 주식입니다. 이거 불과 몇 년 전에. 근데 그 이슈의 중심에 서가지고서 나락으로 보내놓고 지금 다시 모양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원래 묻어놓고 가는 주식이죠. 그러니까 언제 샀느냐와 기간이 중요하고 2만 원대까지 갔을 때도 안 파셨던 분이라면 이 주식은 더 사도 되는 거고 만약에 돈이 있다면. 왜냐면은 다시 PCB 업황은 오게 돼 있거든요. PCB 업황은 오게 돼 있고 보다시피 2019년에 168억 적자, 2020년에 277억 적자 회사가 그러니까 주가가 나락으로 간 거예요. 이슈의 중심에서 가지고.
근데 2021년도에는 32억 흑자에 2022년에는 271억까지 매출이 확 늘어나고 있죠. 이런 거를 이제 회사가 이제 뭐 좀 이상하다. 그죠? 사채 발행을 너무 싼 가격에 많이 했다. 이런 정보를 좀 찾아볼 필요는 있으나 어쨌든 좌우당간 이 정도 회사면 이 가격은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샀다면 좀 거시기 하지만 정말 오래 보시고 계신 분이라면 계속 오래 보셔도 된다. 이런 주식이 시세를 제대로 만나면 2만 원 넘어가는 건 일도 아니고 기술적으로는 이분이 매수하신 그 가격대 여기 13,000원에서 14,000원 자리가 기술적으로는 저항이에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길게 가지고 오신 분이라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여기서 조금 더 보유해 보시면서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힘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인터플렉스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 드렸습니다.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 내가 오랫동안 보유를 했는데 내 마음처럼 오르지 않는다면 마음이 답답해지기 마련인데요. 그때 진단쇼에서 이렇게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 힘내서 끝까지 잘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아스트랄님께서 보내주신 RS오토메이션이고요. 14,200원에 5%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5%가량 추가 매수 가능할지와 향후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렇죠. 예, 공장 자동화에 이종복이가 선호하는 주식. 기술적으로는 살짝 꺾여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종을 예쁘게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삼각형 패턴을 그리다가 돌파를 한 뒤에 마주보는 고점에서 저항을 받고, 그러니까 이것이 14,000원을 안 깼어야 이제 그 이거 매수하신 분이, 그죠? 좋았겠죠. 근데 해필이면 지금 시장의 중심은 반도체 2차 전지로 넘어가 있고, 인공지능 로봇 관련주들이 조종권에 있다 보니까 동사도 자연스러운 조종을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 다만 주가 자체가 단기 추세가 꺾인 상태에서 거래량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다소간의 등락 혼조는 나올 수 있으나 추가 매수 의견은 노프라브럼에 오케이고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치고 간다면 14,000원에서 14,500원 사이에서 한 번은 주춤거릴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5,000원을 돌파할 수 있는 주식으로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쪽 주식들, 뭐 RS오토나 로봇 관련주들은 실적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이 없던 회사들이 이제 서서히 실적을 1억, 2억 이래도 내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RS오토메이션 단기적으로는 조정권에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매우 양호하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RS오토메이션 깔끔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로봇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도 평가를 내려주셨는데요. 우선은 RS오토메이션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진단해 주셨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의 전망이 양호하다고 평가해 주셨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함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종목 진단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오후장에 진입을 한 만큼 오후장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뭐 그렇죠. 예, 제가 아까 마케텐에서도 얘기해 드렸는데 지금 주식시장의 흐름은 어제의 급락세를 받아주고 있는 그림이고요. 좋은 점과 나쁜 점 하나를 말씀드리면 좋은 점은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강하게 한다라는 점. 그렇죠? 예, 그게 강하게 한다라는 점이 긍정인 거고 조금 이 상황에서도 다소간의 아쉬운 점은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그 다음에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율이 종합이 저렇게 세게 올라갈 때는 환율이 좀 세게 좀 밀려주는 게 좋은데 환율이 세게 밀리지도 않죠. 그러니까 고점으로 치고 가고 있는 그렇죠? 네, 그런 주식은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되 뭐 왔다 갔다 등락 혼조가 나오거나 그러면 저점 매수하겠다. 어디를 반도체 2차 전지 등
그쪽 종목. 제약주도 좋습니다, 여러분. 제약주도 좋으니까 그런 종목들 잘 참고하시고 뭐 시장 대응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후장 대응 전략 포인트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 오늘 하루 그래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반영하신다면 더 나은 수익을 갚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잘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종복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볼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이종복 전문가님과 아쉽게 여기까지만 진단을 하게 됐는데요. 다만 금요일 미스터 진단에 또 출연을 하실 예정이니까요. 또 받고 싶었던 종목들이 있다면 금요일 미스터 진단도 찾아주셔서 다양한 종목들 진단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종복 전문가님과 이건 앵커 그리고 유창호 앵커님 이렇게 세 분이서 함께 재밌게 진단해 주시니까요. 금요일 저녁에 미스터 진단까지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전문가님 만나볼 텐데요. 마제스터 전문가님입니다. 앞으로 이 오후장 대응 포인트를 마제스터 전문가님께도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 이후에 또 종목 진단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양한 종목들,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하단에 있는 번호 02-325-8200번으로 전화 문의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2부 시작 전에 또 다양한 분들 찾아와 주셨는데요. 고독하구마님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죠? 진단쇼에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토마토 유치원 개나리반 선생님 미나님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오늘 좀 봄봄하죠? 제가 그래도 어린 아이들한테 인기가 좀 있습니다. 유치원생들한테 인기가 있는데 제가 유치원생 선생님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은 하루니까 뭔가 유치원만큼 활발한 분위기로 진단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이제 마제스터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시장이 1% 넘게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은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면서 1% 넘게 오르고 있고요. 또 기관의 수급도 들어오는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흐름에 어떻게 올라타야 그래도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을지 고민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봐야 할까요? 네, 자, 어제 시장이 많이 빠져서 우리 좀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 시장이 고용과 이제 소비가 회복이 되면서 경기 연착륙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위에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원달러 환율을 보면요. 지금 1281원 3전이에요. 자, 원화가 최근에 약세를 보여가고 있는데 외인들이 어제 같은 경우는 장중 선물을 한 6천억 이상 매도 포인트로 가져갔는데 지금은 1조 3천억 이상의 이제 매수 포인트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환율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신흥국 쪽에서 상대적으로 환율이, 제일 강하게 강세를 보였던 게 이제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최근에 약간 반등 기조가 좀 이어지는데, 어제 환율이 장중, 약간의 급등이 나왔죠. 예, 뭐 1.2%의 이제 상승으로, 장중 고점을 찍은 모습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외인들이 환율에 따라서 상당히 이 우리나라 단기 수급이라든지 중장기 수급이라든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이 자 일단 미국 시장 보시면 자 미국의 CPI가 이제 6.5%에서 이제 이번 주 14일에 자 6.54%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연준의 긴축 기조가 장기화될 수 있는 어떤 우려감으로 시장이 사실은 어제 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 시장을 보니까 이 성장주들이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저는 이 장중에 어제 마이너스 2%까지의 선물 하락이 진행이 됐는데요. 지금 오히려 어제 매도했던 물량을 물량의 이제 배 이상을 매수를 하면서 오늘 관통형 그러니까 관통형이라는 얘기는 어제 음봉의 고점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오는지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제 우리가 시장에서 대기 매수 자금들이 오늘 굉장히 또 많이 좀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어제 전일을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섹터의 이제 방향 전환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 첫 번째, 자, 미국의 테슬라가 오늘도 자, 3% 이상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전기차나 2차 전지 관련 섹터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즉, 성장주들이 자,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첫 번째, 우리가 일단은 2차 전지 관련 성장주들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코스닥에서 에코프로 BM하고요. 그리고 에코프로하고 LNF하고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신고가 목전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얼리버드, 그러니까 먼저 투자했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의 행복을 누리고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성장주들을 공략하지 못한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종목을 사야 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다시 이제 위믹스가 재상장 될 수 있는 모멘텀이 나타나면서 게임주 위메이드 플레이하고 위메이드하고 위메이드 맥스가 이제 바닥권에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컴투스 홀딩스도 이제 바닥권의 상한가를 기록 거의 상한가 근처에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비트코인 관련주들 쪽에서 이제 비덴트가 바닥권에서 올라온다는 얘기는 시장이 다시 수급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바닥권에서 우리 이 바이오주들 보게 되면 안트로젠 한번 보시자고요. 자, 안트로젠이 상한가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패턴을 볼 수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바닥권에서 아직 오르지 못한 종목군들이 이제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 즉, 자, 시장을 보면 자, 코스피 쪽에서는 당분간 박스의 기조가 이어갈 것이고 자, 시장을 주도했던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정고점을 넘어가는데 이제 조금 천천히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은 추세를 타는 전략이고 그리고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해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이들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자, 역시 추세를 타는데 이제 매물 소화를 하면서 좀 더디게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코스닥 쪽에서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뱀은 여전히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추세 추종이에요. 이렇게 좀 보시고, 자, 바닥권에서 오늘 이제 패턴이 좀 바뀌고, 바닥권에서 2차 전지 폐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성일 하이텍이라든지 오늘 9% 급등 나오죠.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했던 제비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7%, 그리고 유일 에너테크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바닥권에 있지만 이제 서서히 이 성장주들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뉴페이스 종목군들 이제 섹터별로 보게 되면 자 우리 게임주라든지 코스닥 쪽에서 자 우리가 성장주 보시자고요. 신성장주들이 다시 한번 N자형 파동을 나타내면서 올라올 거고요. 그리고 바이오 제약주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기간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4월 달까지 보면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아 있는데 암흑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서서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 이렇게 또 제시를 좀 해드리겠고 여튼 뭐 코스닥 시장 계속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후장 대응 포인트 그리고 앞으로 시장을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에 집중을 해야 하나 이런 부분들을 다 짚어주셨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환율이 중요해 보인다 이 부분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바닥권에서 오르지 못한 종목군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섹터들을 노려보자 이런 팁까지 드렸습니다. 또 코스피는 박스권의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걸 짚어주시면서 성장주랑 제약 바이오주들 같은 이런 섹터 내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자 이런 팁까지 드렸으니까요. 메모에 놓으셨다가 잘 반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서 마제스터 전문가님이 정말 시원하게 궁금했던 부분을 이렇게 긁어주신 것 같은 게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시세를 뿜어냈잖아요. 굉장히 잘 갔기 때문에 진입을 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아 이게 주도 섹터인 것 같기 는 한데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건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또는 이건 이미 오른 것 같고 어떤 섹터들을 노려야 할까 굉장히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 잘 참고해 보신다면 내 포트폴리오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제스터 전문가님의 의견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아, 그리고 테리님과 고독하고마님이 자꾸만 개나리반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또 기분이 좋아질라 했는데 갑자기 테리님이 노인 유치원 반이 개나리반이라는 거 저 몰랐거든요. 진짜 그런 게 있나요? 하지만 저는 노인 유치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귀여운 유치원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오늘 저의 의상도 이 귀걸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란색으로 물들어 있고 제 옷도 노란색으로 물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의 의상은 오늘 노랗게 노랗게 물들었네.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는 빨갛게 빨갛게 물들었네. 항상 이렇게 빨갛게 물들기를 제가 여기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 힘내서 오후장 끝까지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첫 번째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 진단은 시청자님과 전화 통화 연결입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마인즈랩. 네, 마인즈랩. 평 단가랑 보유 비중은요? 2만 6천 원에 30%. 네, 2만 6천 원에 30%. 아, 요즘에 잘 갈 때 진입을 하셨나 봐요. 예. 네, 계속 들고 가고 싶으신가요? 그럼 그 손에 안 묶일 걸로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손에 없이 나올 수 있을지 대체적인 전략 세워달라고 할게요. 그러네요. 네, 전문가님 마인즈랩 들고 와주셨습니다. 평 단가는 2만 6천 원이고요. 보유 비중도 30%로 적은 비중은 아니거든요. 이 마인즈랩이 챗 GPT 관련해서 급등을 했던 종목인데 최근에는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챗 GPT 관련한 종목들이 최근에는 조정 구간에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게 끝까지 하락을 할지 아니면 조금 기다린다면 다시 오를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 마인즈랩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자, 지금 비중이 30%예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이 이제 매수한 가격권이 2만 6천 원권에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챗 GPT 관련해서, 이 마인즈랩에서 마음 AI 2.0이 이제, 시장에서 이제 출시를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4월 달에 일단은 양재 AT 센터에서 이 대규모 컨퍼런스를 통해서 마음 AI 2.0을 이제 공개를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최근에 우리가 일단 그 기대감으로 챗 GPT 관련 종목들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매수 타이밍 자체를 좀 늦었어요, 신현님. 그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이 앞으로 이제 미래 성장성에 대한 이제 기대감은 어느 정도 일단락게 마무리 국면에 있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실적이 나오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아직 멀었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자, 우리가 기업 분석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이 영업 이익 자체가 최근에 계속 적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주가가 이제 신규 상장된 이후에 이 챗 GPT 관련해서 성장성으로 이제 올라왔다는 얘기고, 이게 우리가 소형주예요, 소형주. 시가총액이 이제 1300억 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고, 그러면, 여기서 더 올라오려면 한 번 더 우리 챗 GPT 관련 시장에 순환매가 테마 순환매가 좀 돌아야 된다는 건데요. 저는 일단은 결론은 반등시 매도를 하고 나오는 전략을 제시를 좀 해드릴 거예요. 이게 자 바닥권 대비해서 지금 거의 한 200% 이상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 1차적인 상승 이후에 이제 눌림 조정이 나온 상황인데. 이게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저는, 일단은, 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임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님은 조금 늦은 감이 있다. 그러면 반등시 정리를 하는데, 반등의 목표를 그러면 어떻게, 얼만큼 잡아야 되느냐. 아, 요거죠, 그죠? 자, 결론은 2만 5천 원에서 2만 6천 원이에요. 자, 요 가격선까지 올라오면, 이건 반등시 매도를 하고 나오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많이 급등했던 종목들 보세요. 자, 오픈 엣지테크 같은 경우는 보세요. 자, 전고점을 넘어서 N자형 파동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있는 종목도 마인즈랩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흐름 자체가 약간 좀 세력들이 좀 다른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거래가 터져 있는 시점 26,000원, 27,000원권, 26,000원 이상에서는 이거 매물선을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단기간 좀 하기엔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자 반등시
손실폭이 줄이고 나오는 전략, 반등의 목표치를 이게 소형주이기 때문에 2만 5천 원에서 2만 6천 원까지 반등이 나오면 정리를 꼭 하는 전략 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등 시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2만 5천 원에서 2만 6천 원 구간으로 잡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원금을 회복한다는 목적으로 투자 포인트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마인드랩 관련해서 종목 진단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좀 비싸게 들어가셨다 보니까 마음이 심란하실 것 같지만 그래도 원금 회복하신 다음에 더 좋은 종목 찾아서 그 종목에서 더 큰 수익 가져가시길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다음 종목 진단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한미희님께서 보내주신 강원랜드고요. 평단가는 22,800원에 보유비중 15% 들고 계십니다. 저가 매수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반등다운 반등이 없이 계속 떨어지네요. 이제 사양산업인 걸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강원랜드를 나쁘지 않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급락하기 바로 직전에 진입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강원랜드가 생각을 했던 것보다 방문자 수가 많이 저조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단기 비자 발급도 재개를 한다 이런 소식도 전해왔고 뭐 일본 이슈도 있고 한다면 이렇게 카지노 관련 종목들은 잘 가지 않을까 충분히 이런 생각이 가능할 것 같은데 파라다이스는 나름대로 우상향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강원랜드는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강원랜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자, 이 강원랜드를 보게 되면 이제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만약에 이제 우리 시청자님도 기대를 많이 하고 좀 매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야 시장 올라오는데 강원랜드는 지금 신저가를 기록하니까 이거 굉장히 좀 답답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 이제 중국의 단기 비자 모멘텀이 나올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여행 관련주라든지 좀 고점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그렇죠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역배열에서 이제 배열의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자 해외 우리가 그 관광객하고 국내 그러니까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국내잖아요 국내 거의 그죠 뭐 대부분 이렇게 판단해야겠죠 근데 이 시점 자체가 이게 우리가 사실 강원랜드가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본격적인 좋은 자리가 나올 때는 저는 올해 한 3분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이거 매도하고 종목을 옮겨 타야 돼? 이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좀 여유가 있다. 비중이 그나마 지금 15%이기 때문에 매수 가격도 22,800원. 자, 요 직전 저점에서 지지될 거다라고 일단 기술적으로 보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리에서는 매도보다는 약간 좀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서 기다리는 전략으로 좀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중은 추가 매수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현금은 지금 시장에서 주도 성장주 쪽으로 가서 그쪽에서 수익을 보고요. 그리고 지금 있는 비중은 이게 바닥을 저는 3월 그러니까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는 바닥 잡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자, 수급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관들 매도 나오죠? 외인들 매도 나오죠? 이 물량들 개인들 받고 있거든요. 그럼 한동안 어떻게 해요? 이게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일단은 저는 한 2만 천 원 정도 지금 가격권에서는 거의 바닥을 잡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지금 한 달여 정도 거래일수로 보게 되면 한 20일 정도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저는 이건 바닥이 나올 공산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지금 매도보다는 좀 시간에 투자를 해서 보유 관점이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만약에 조금 좋은데 나름대로 이제 약간의 리오프닝 관련해서 뭐 카지노 관련주라든지 그 여행 관련주들이 조금 저점이 깨진다면 오히려 2만 원까지는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거 좀 버티고 만약에 2만 원 선이 내려오면 추가 한 10% 정도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21,500원에서 한 22,000원 이하 이렇게 맞추면 충분히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목표치를 기간의 목표치를 한 3개월에서 한 분기 정도 그죠?
1분기에서 2분기 정도, 그러니까 한 반년 정도, 이렇게 6개월 정도는 좀 기다리는 전략이고, 그럼 목표치를 얼만큼 잡아야 되느냐. 저는 요게 이제, 목표치를 우리가 주봉상 모습을 보게 되면 2만 4천 원까지는 일단 충분히 가능하더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정말 요 정도 지금 한 10% 정도 좀 빠져 있는데, 이거 지금 다른 시장이 좋으니까, 다른 종목으로 손실을 상쇄해야 돼.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 그러면 이제 종목 교체 의견을 해드리겠지만, 만약에 좀 시간을 기다릴 수 있다 이러면 아까 조금 전에 제시했던 전략으로 보유 관점으로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랜드 보유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는 하지 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우선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 아니고요.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는 바닥을 잡는 과정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투자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2만 원 선에서 더 내려온다면 그때는 10%가량 추가 매수하는 거는 괜찮아 보인다고 진단해 주셨으니까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량 시간 투자해보시면서 대응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조금 더 힘내보시길 바랄게요. 네, 강원랜드 진단해 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절파고TV님, 맞아요. 지수가 올라야 답답함이 없을 텐데 말이죠. 종목 정리도 지수가 올라야 속 시원하게 할 수 있고, 뭐 원금 회복이라도 해야 아쉬움이 덜한 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텐데, 오늘만큼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오늘처럼 1% 넘게 강한 흐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수가 우상향 방향으로 좀 방향을 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소원을 빌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고독하구마님, 미나랜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남겨주셨는데, 미나랜드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예전에 토마토에 토마토랜드라는 코너가 있었던 거 혹시 아시나요? 다른 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궁금한데 토마토랜드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이어서 다음 종목 진단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로라님께서 보내주신 SK텔레콤이고요. 46,800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오늘은 44,900원까지 하락했고요. 3%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고민을 남겨주셨는데, 아무래도 오늘 통신주들이 약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료를 낮추라는 발언 때문에 통신사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데요. SK텔레콤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자,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한 가격이 46,800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비중은 10%인데 오늘 저점이 깨지고, 이게 저는 통신주를 왜 매수를 했는지 참 조금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과 그리고 성장주를 봐야 되는데,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연간 재무제표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2019년부터 2022년, 일단은, 그죠? 까지 우리가 성장, 그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크게 개선되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이 정체가 되어 있고,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맞지 않는 거고, 그죠? 그리고 퍼가 6.8%이기 때문에, 굉장히 싸다. 이렇게는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좀 보게 되면 성장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지금 최근에 또 알뜰폰 수요가 꾸준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료를 낮춰요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바로 저점이 깨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역별의 대형주의 역별은 웬만하면 버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SK텔레콤은 매도를 하고 나오는 전략. 근데 지금은 매도는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주가 비율을 보게 되면, 현재 지금 44,850원에 이제 실망 매물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을 보면 오늘도 기관 외인들 대량 매도 나오고 있고요. 자, 최근에 기관들이 조금 매수를 했습니다만, 외인들이 대량 매도 나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저는 반등시 매도인데,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한 가격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제시를 좀 해드릴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 오늘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역별이기 때문에, 이게 뭐 대형주의 어떤 그 기술적 분석은 좀 의미는 없습니다만, 저점이 깨지면서 이제 수급으로 봐야겠죠. 예. 자, 오늘 대량 거래 좀 터지면서 한 255만 주가 거래가 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중 44,500원에까지 저점을 찍고 아래꼬리 다는데, 요게, 다음 주까지는 저점을 잡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4만 3천 원 정도 초반권까지는 밀릴 수 있지만 그 정도 선에서는 바닥을 잡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거 추가 매수하지 말고요. 비중 10%로 그대로 이제 보유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이 반등의 목표치는 4만 7천 원 정도 그냥 손실 없는 선에서 나오는 전략 제시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요 정도 이렇게 좀 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손실 없이 나오는 전략 충분히 반등 나온다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반등의 목표치는 크지 않다 이렇게 좀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텔레콤까지 진단해 드렸습니다. 잘 반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진단 넘어가 볼 텐데요.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입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네, LG전자를 한 14만 원 정도에 샀는데 네. 가격이 저기 딱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 정도에 산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 싶어서요. 네,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신 거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망과 함께 대응 전략 세워볼게요. 네. 네, 전문가님 LG전자입니다. 대략 14만 원 부근에서 진입을 하신 것 같고요. 오늘은 11만 3천 원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종목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 게 올해 들어서는 쭉쭉쭉쭉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대해 보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봐도 괜찮을지 궁금하고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도 세워주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한 시점 자체가 작년 초였나요? 2022년도 1월 정도였습니까, 우리 시장님? 하여튼 한참 됐어요. 한참 됐어요. 예, 네. 작년도 올 거예요, 아마. 작년도. 아, 근데 네. 반토막이 날 때까지 버티셨네요, 그죠? 7만 7천 원 4천까지 내려올 때. 야, 대단하네요. 네네네. 근데 여기 내려올 때 왜 추가 배수를 할 생각을 안 하셨어요? 아, 그냥 현대차를 한 달 전에 샀는데 그거 안 사고 저기 그냥 현대차를 사봤거든요. 현대차를 사서 현대차는 수익으로 가지고 계시고요. 네네네네. 아, 좋습니다. 네, 16만 2천 원 정도에 샀거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가 우리 시청자님이 거의 지금 반토막까지 내려올 때까지 버텼는데 시간 투자를 좀 한다면 저는 충분히 13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갈 수 있는데 그게 지금 당장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분기 지금 2월 달인데 단기간이라는 얘기는 대응주로 투자했으니까 최소한 그래도 1분기는 1월, 2월, 3월이거든요. 3월 말까지 가격을 좀 본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3만 원까지는 이제 목표치를 갈 수가 있어요. 있는데 지금 바닥권에서 우리가 사실 장기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이게 수급 상황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거든요. 예, 손바뀜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들 쪽으로 이제 매수를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실적이 나올 때마다 이게 바로 급등은 나올 수 없습니다. 즉, 지금 퍼 기준으로 19배 정도 수준이면 약간 시장보다는, 지금 조금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우리가 뭐 2차전 성장주들보다는 거기에는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일단은 어느 정도 지금 1분기 실적이 올해 4월 달에 발표를 하니까 실적 발표를 할 때까지 그대로 보유를 하는데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한 가격 14만 원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13만 원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그게 이제 3월 말이나 4월 초 그러니까 실적 잠정치를 발표를 하기 전까지 올해 실적입니다. 보유를 하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역배열에서 그나마 굉장히 강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도보다도 그대로 보유한 상황에서 시간 투자를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투자를 해서 13만 원까지 올라오면 그때 이제 고민을 하자. 매도든 그죠? 어떻게 이제 고민을 하자. 그때 우리 시청자님이 저를 찾으셔서 전화 한번 더 주세요. 그러면 그때 제가 또 진단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치를 13만 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2개월가량 시간 투자해보시고요. 13만 원 부근까지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진단서 찾아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LG전자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종복 전문가님과 마제스터 전문가님과 함께 다양한 종목 진단해 드렸고요. 앞으로 오후장을 비롯해서 국내 증시 대응 어떻게 보면 좋을까와 관련한 꿀팁까지 드렸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 두드림님 20% 올라도 기쁘지가 않다. 안타까운 댓글 남겨주셨는데, 그래도 오르는 게 어딥니까? 조금만 더 기다린다면 언젠가는 빗볼 날이 올 테니까요. 지칠 때는 조금은 쉬어가기도 하면서 건강하게 투자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진단쇼가 함께 드릴 테니까요. 진단쇼에서 걱정도 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진단쇼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후장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